집으로 돌아가는 길. 할아버지는 모처럼 시장에 들렀는데요. 요즘 통 먹질 못하는 아내가 마음에 걸려섭니다. 할머니 뭘 먹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사과나 사과를 좀 잘 먹기 때문에 사과나 좀 사서 갖다 줄까 하고. 콩나물 얼마예요? 콩나물을 손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죠. 1,000원치는 얼마나 돼요? 1,000원치는 200원밖에 안 되는데. 그럼 2,000원치만 주세요. 네, 그럴게요. 네. 저렴한 가격과 두둑한 양 때문에 여러 가지 해먹을 수 있는 콩나물은 최고의 반찬거리인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잡으세요. 네. 그렇게 다른 반찬값 줄여서라도 오늘은 꼭 사야 할 게 있습니다. 사과 이거 얼마예요? 이거는 8개 만 원이에요. 이건요? 이거는 3개 만 원이고요. 아내가 좋아하는 사과라도 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. 2개 팔 수 있어요? 2개는 3천 원이에요. 2개는 3천 원이고. 네, 2개 3천 원. 4개 5천 원 있는데 2개만 네. 가지고 가시면 3천 원이요. 마음 같아선 넉넉히 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, 많이 사세요. 아, 네. 네. 망하고 나서 과일 사는 것도 참 오랜만에 할머니 좋아하니까나 여기라도 사가서 갖다 주려고. 따뜻한 형편에 한동안 과일이라곤 엄두도 못 냈는데 큰맘 먹고 산 사과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